숨 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를 되돌아보기 위해 찾아간 안면도. 애틋한 전설을 간직한 할미 할아비 바위 사이로 처음으로 가는 한 해가 아쉽기만 한데요. 와, 올해 안녕. 올해 안녕. 내년도 많이 많이 먹을 거예요. 또 많이 먹어서 돼지 때릴 거야. 돼지 될 거예요? 아니, 진짜 돼지 때리고 작정했나? 내년에 또 얼마나 먹으려고? 벌써 돼지 됐어? 밥 주세요. 예, 맛있는 파김치장어 졸여드릴게요. 파김치장어. 오, 맛있겠다. 떡볶이 냄새가 나요. 와, 파김치와 대표 보양식 장어의 색다른 만남. 손질한 장어의 맛과 영양을 채우기 위해 초벌구이 안 후 1년 숙성된 새콤달콤한 파김치를 넣고 특제 고추장 소스를 자작하게 부어 졸여주면 무시무시한 동장군도 한 방에 물리칠 겨울 필수 보양식 파김치장어. 완성이다, 완성. 우와. 장어 좋은데 어디에 장어 있어요? 여기 파김치 밑에 장어 다 들어있어요. 왜 파김치랑 장어랑 콜라보레이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배추김치 구워 먹잖아요. 맞아, 맞아, 맛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도 양념에 졸여져서 맛있고 그래서 이 음식이 탄생하게 됐어요. 찬 성질을 가진 고단백 음식 장어와 따뜻한 성질의 파김치가 만나니 천상배필. 영양이면 영양, 맛이면 맛, 두 말하면 입 아픈 환상의 궁합 요리입니다. 이거는 몸이 어디에 좋아요? 이제 여러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장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보다 좀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어, 그래요? 네. 몇 살이세요? 47. 우와, 47? 네. 안 보여요. 46까지 보여요. 진짜? 다 장어 때문에 그래요. 장어 때문에 한 살을 오려 보여요. 네. 대박이다. 저희는 그리고 여기 이 장어를 이 김에다가 싸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오, 김에다가 왜요? 왜 김랑 같이 먹어요? 그리고 저희는 김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달군 후라이팬에 김만 살짝 구워내거든요. 그래서 느끼한 맛이 없고 더 담백해요. 파김치 장어의 변신 마지막 단계. 푹 익은 파김치와 양념이 밴 장어를 보듬듬 담백한 김에 싸서 한 입에 쏙. 오늘 표정이 좋아요. 좋아, 좋아. 오, 좋다, 좋다, 좋다. 오늘 느낌 좋아요. 하나, 둘, 셋, 발사! 사유리 씨, 맛이 어떠세요? 창원가 이봉훈 씨라고 생각하며 그 이봉훈 씨를 안아주는 낌이 반미선 씨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또 따뜻한 맛이 가나요. 그렇죠. 향긋하고. 저희 손님들은 김을 훨씬 더 좋아해요. 네. 그리고 가끔 싸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또 싸드리기도 해요. 아하. 네, 이따 사유리 씨 갈 때도 싸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요리를 만들고 주려고 생각하는데 파김치도 주시래요? 네, 파김치하고 김하고 싸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네. 창원덕 주세요, 이따가. 야, 그렇지. 정말 대단해요. 놀라게 생겼는데. 아이고, 인심 좋은 사장님 만나 기분 좋은 사유리. 그렇게 공짜 좋아하다가는 큰일 나는데. 어, 입도 크네. 아우, 다 들어가. 어, 뜨거, 어, 뜨거. 어, 뜨거, 어, 뜨거. 어, 뜨거. 지금 무슨 맛인지도 몰라요. 네. 좀 다시 주세요. 네, 저희 가게 손님들이 제가 음식 다 파김치랑 동치미랑 다 했다고 하면은요 안 믿어요. 사실 맨날 엄마가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다 하고 있고요. 항상 맛있게 하니까 손님들 믿고 드세요. 그러면 이거를 혼자서 다 만드니까 힘들죠? 네, 그쵸. 이제 파김치 담을 때는 저 혼자 못 하고요. 저희 애기 아빠랑 동생하고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만드는 거 아니라 애기 아빠가 만들었네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음식, 맛, 김치 그 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어머니고 만드는 거는 애기 아빠요? 원래 남자가 힘든 거 해야죠. 맞아요. 남자가 개고생해야 돼요. 우리는 남자처럼 해야 돼요. 같이 고생해야지. 그렇죠. 함께 고생해야지. 그렇지. 파김치의 시큼하고 개운한 맛이 장어의 담백함을 돋보이게 만드는 절묘한 조합. 파김치 장어를 충남 서산의 별미로 추천합니다. 자, 그럼 서산의 또 다른 음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꿀꿀 밥 주세요.
우럭젓국 드셔보세요. 우럭젓국? 우럭젓국은 뭐예요? 우럭젓국? 우럭젓국. 글쎄, 조금은 생소한 이름의 우럭젓국. 꾸덕꾸덕 잘 말린 우럭에 무, 새우젓을 넣고 끓이니 쫄깃한 살코기와 고소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서산의 특별 음식 우럭젓국 완성! 이야, 시원해 보인다. 우럭젓국은 우럭, 우럭, 너는 우럭 그런 거 아니에요? 우럭은 그 볼락과죠, 볼락과. 폴란드? 우문현답시다. 우럭 보고 폴락다고 해요? 응고나마 독일말 같아. 우럭 뻗다가 폴락가. 이쪽에 지역이 우럭이 많이 나와요? 예, 이 서해안 지역에 여기 갯벌 지역이기 때문에 우럭이 많이 나와요. 갯벌? 네, 갯벌에 갯벌. 낙지가 많이 있는데 왜 우럭도 있어요? 네, 오, 진짜. 우럭도 갯벌에서 살거든요. 서산 지역에 이 앞바다가 천수만이라 해서 원래 그 갯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해안 갯벌에서 잡은 자연산 우럭을 정성껏 끓여낸 우럭젓국. 자, 우럭. 과연 그 맛은? 별론 것 같다. 이거 먹으면 약간 술을 많이 먹고 나서 만능 링게 같은 맛이 가나요. 링거? 제가 생일이 때 술국. 술을 먹고 뒤집어졌거든요. 거의 한우를 가까이 있었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링게 맞았는데 바로 좋아졌어요. 이런 맛이 가나요. 이거 먹으면 바로 몸이 좋아지는 이런 링게 맛이 가나요. 기운 차려지는 맛? 확 그렇죠. 버리고 확 화장실에서 갈 수 있는 해장국. 그런 맛이 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센서 이렇게 많이 넣으면 사실 또 비린 냄새가 날 수도 그치. 있는데 왜 많이 안 나와요? 끓일 적에 그 쌀뜨물이라고 알죠? 네, 알아요. 네, 쌀뜨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거든요. 이게 끓이면서 드시면은 네. 나중에는 시원해요. 아, 그렇구나. 짭짤하면서도 개운한 우럭젓국. 옛부터 제사에 올리고 남은 우럭포를 끓여 먹던 향토 음식이라네요. 아저씨, 우럭젓과 몸이 어디에 좋아요? 이걸 드시면은 살도 안 찌고 침이 불긋불긋 일어나죠. 그러면 감기 걸릴 때 이거 먹으면 금방 감기 가버리죠? 뭔 소리야? 이거 먹고 아버님 아빠를 감기 걸렸어요? 아버님 반말하셨어. 뭔 소리야? 우럭젓과 먹으면 감기도 안 걸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아저씨는 계속 감기 안 걸렸어요? 네, 감기는 안 알아요. 네, 눈을 보고 말을 해요. 네. 감기 작년에 안 걸었어요? 안 걸렸어요. 올해는? 감기. 올해도. 올해도? 네. 한 번 더? 네. 독감 오신 거 아니에요? 걸렸죠? 안 걸렸어요. 아니, 천연유도. 큰일이 생겨요. 내년부터 이 식당 오는 사람들이 다 아저씨가 감기 걸리고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오, 멋있다. 아저씨 이건 뭐예요? 그거는 개국지라고 그런 건데 서산에만 있어요. 개국지도. 개국지. 애주입하고 개를 다져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우 정말 개국지요. 매울 텐데 맛있죠? 개국지. 이거 좋아하네. 이거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잖아요. 영화 보면 주인공도 있는데 주인공 옆에서 있는 에키스트라한테 사람 빠지는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저런. 아버지 이거 메인 디쉬잖아요. 네. 전등 개국지가 더 맛있나? 저런. 마음에 왔어요. 이거 개국지가?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메인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참 도답 퓨리 양반 그 우럭젓국 먹으러 와서 이래 되는 거야 도대체? 서산의 풍미를 갖다 놓은 자꾸 겨울철 입맛을 돋아보면 어떨까요? 아 여기가 어디지? 뭐지? 에이노? 할아버지 누구세요? 옥황상제님도 몰라봐 사유리! 아느냐? 그래도 고기는 맛있으니까 이놈! 그래도 고기를 잡느냐? 합니다. 그래도 고기는 안 되겠구나! 어쩌라고! 어쩌라지? 아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야 사유리? 어떡하니? 진짜 이용자 씨 닮았어!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 하게? 짬뽕이 가져오는 여자예요. 저 시장에 갔다 왔는데 이제 도시락 만들어요. 사유리의 요리 쿠키! 진짜 우리 집에서 찍었어. 아니 집에서 뭔 요리를 하려고? 당근 더 샤워하고 싶어요. 달콤하게 달콤하게
새우볶음 만들으니까 고기를 잘해야 돼요. 오, 음식 잘하시나 보네. 고기 어떻게 잘했냐면 입 모양은 똑같이 잘해야 돼요. 크게 하면 먹기가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오. 진짜 잘해요. 와, 많이 진짜 제가 요리 만들고 있는 모습이 예술가 같아요. 아, 참, 차와자찬. 아, 맛보고 싶네. 요리하는 진짜. 모습이 좀 놀라운데. 사유리표 양념 소스에 돼지고기 섞고 조물조물 손맛까지 더해준다. 오, 얼씨구 얼씨구 어디서 본 건 있어? 어디서 본 건 많어. 음식을 본인이 닮은 말에. 그럴싸한데요? 오, 그러게. 빼닮은 듯한 얼굴 모양의 똑같이 정성 가득 사유리표 도시락 완성. 일사 MBC에 왔어요. 여기 연예인 많이 있어요. 아, 저 누굴 주러 가는 거야? 누굴 주러? 사유리의 로망은 누구? 누굴까? 누굽니까? 누구요? 설마, 아, 나? 박명수 씨. 박명수 씨, 당첨! 제가 도시락 만들었어요. 고마운 사람한테. 아, 밥 먹었는데? 아, 그래도 먹어요. 아니, 아니, 저기, 다음에 와. 아, 안 돼요. 저는 먹었어. 아무리 배불러도 사유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아, 한번 맛은 보셔야죠. 어? 눈썰미가 좋은 거야, 숙제주가 좋은 거야, 정말 닮았네. 저기 광대 쪽도 먹게, 광대. 네, 광대부터 먹어요. 강영, 네. 원래 오빠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나한테. 같이 밥바닥 TV 했잖아요. 1년 동안 진짜 감사했어요. 안타깝게 없어졌지만 다시 하고 싶어요. 아니, 유리양이 그래도 또 외국에서 와서 또 타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해요. 내년에도 항상 그 변함없이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맛볶아 해야죠. 가서 제육볶음이 제육볶음 맛이에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면 안 되지. 맛있는 하긴 한데, 맛있는 하긴 한데. 과연 맛은? 굉장히 맛있네. 진짜요? 아, 진짜. 밥에는? 밥은 당이 안 되고. 저분이 칭찬에 막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아닌데. 아니요, 조미료를 많이 넣었나? 아유, 맞아요. 아니, 아무튼 저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준 게 너무 고맙고. 그러면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아니, 못 먹겠어. 안 먹겠다. 근데 지금 못 먹겠어. 벌떡 우리 다 먹자. 올해도 이제 끝났는데 내년도 아자아자 파이팅! 예.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사유리가 하는 방송 많이 좀 사랑해주고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큰 웃음 빅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엉뚱하고도 솔직한 사유리의 식탐 여행. 내년에도 더 맛있게 찾아뵙겠습니다.